아래 오거나 잃어버리는 쌤 얼마나 슬프겠어. 안 그래? 자, 오케이. 자, 명사들 whether, if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접속사 whether이나 if는요, whether, if 얘네들이 명사절로 쓰이는 겁니다. 명사절로 쓰일 때 해석은 인지 아닌지의 뜻입니다. 자, 인지 아닌지의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들을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자, 볼게. whether, if가 이끄는 명사절은요, 주로 wonder, know, ask, tell 얘네들의 목적을 역할하는데,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에 wonder, be not sure, don't know 뒤에 표현과 같이 씁니다. 왜?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밑에도 내가 정리했는데요. if나 whether 같은 경우는요, 얘가 뜻이 인지 아닌지죠. 인지 아닌지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통 불확실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랑 같이 어울렸습니다. 알았어? 얘가 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요. 인지 아닌지. 자, 근데 밑에 다 적혀있어. 지금 이해만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시 나와있어. 접수사 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는 무슨 뜻이라 배웠죠? 우리 무슨 뜻이야? 됐다면 완전점 나오면 몰라? 뭐? 뭐? 그렇지. 뭐 하는 것이죠? 것이죠? 뭐 하는 것이라는 얘는요 보통 확실을 나타내는 영역이에요. 확실을 나타내는 영역이야. 알았어? 됐니? 어, 여러분 다 우산 갖고 왔어요? 네. 아, 지금 밖에 비 쏟아지는데? 천둥번개 끼치고 있어. 영미야, 지금 천둥번개 열어볼래? 아, 천둥번개. 어, 열어봐. 자전거. 와. 와, 소리가. 현수, 자전거 왔어? 야, 물을 세척하고 있는 건데. 어떡해! 야,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야겠다. 어? 아, 지금 엄마한테 카톡 하나 남겨놓은 거 내가 지금 이해해줄게. 지금 카톡 남기면 남겨. 엄마, 나 우산 갖고 왔어. 괜찮아? 엄마 우산 없어? 괜찮아? 괜찮아. 혹시 실장님한테 우산 하나 있으면 물어봐. 괜찮아? 아, 이거 좀 내가 좀 미안한데. 진짜 금방 가. 금방 가? 아, 그래. 한번 물어봐 좀 이따가. 알았지? 자. 알면서 많이 웃겼어. 어, 나 자전거를 봤는데. 자, 다 나요? 어? 다 나요? 어, 다 나. 밖에 비가 아주 시원하게 쏟아졌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인자인지인데, 여러분, 얘네들 둘 다 전부 다 목적어 다닐 때 다 바꿨어도 돼요. 목적어 다닐 때 괜찮은데, 다른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외달의 특징. 외달은요, 외달은 문장 성분 중에서 얘네들은요 주목보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목보절에 다 들어갈 수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한마디로 아 요게 가능하다고요. 전치사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우리 항상 품사 누구 들어온다 배웠죠? 명사 써야 되죠. 명사 써야 되는데 여러분 외달도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맞죠? 그럼 얘는 무슨 자리야? 명사절이죠. 한마디로 이 전체 품사가 명사예요. 알았니? 명사이기 때문에 전체 목적어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웨더는요, 바로 뒤에 or not이 올 수 있어요. 오케이? whether or not으로 whether 바로 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whether or not, 요 땀으로 써도 되고요. 혹은요, whether 다음에, whether를 맨 뒤에다가, 맨 뒤에다가 or not 요렇게 써도 괜찮다고요. 왜냐면 웬만한 단어로 할 수 있어. 알았어? 자, 그런데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있는 거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도 여기 나와 있는 얘네 것들은 다 가능한 거예요. whether 다음에 to 부정사도 요 땅으로도 쓸 수 있다고요. 됐니? 됐어? 자 그리고 또 whether이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는 이거 낚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경우에 다 계산한 거야. 부사절로 쓰일 때 이든 아니든의 뜻을 가지고요. 여러분 부사절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쓸까요? 얘네들은 생겨본 게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쉼표가 나올 거예요. 나 찐따거든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부사절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얘가 지금 ADM이야. 그러니까 얘가 근데 구문 부사를 통해서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다. 옛날에 선생님이 한 번 얘기했어요. 모의고사 할 때도 완전한 문장 누구랑 짝꿍? 완수불명 기억한다?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꿍. ADM 뭐야? 수식어. 그러면 여러분, 자, 얘도 지금 완수불명으로 한 방에 해결돼요? 한 방에 해결돼? 여러분, 얘 명사절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너희들. 내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완수불명이라고 했었는데,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꿍이 뭐야?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꿍이라고 그랬어요. 됐어?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요 간단해요. 이게 명사절이죠. 명사절이죠. 그 앞에 불확실하고 주어 동사만 있는 불완전한 문장만 나와. 됐어? 아, 좀 이따 예시로 바로 보여줄게요. 자, 근데요 얘는 부사절로 쓰이면은요 이는 아니는 이 뜻으로 쓰일 때는요 얘는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일 거야. 알았어? 완전한 문장 누구랑 짝꿍? 수식어. 수식어 중에서 ADM. 알았어. 완수불명 꼭 기억하세요. 저거 참고로 고등부 때도 절관련 어법으로 저렇게 푸시면 여러분 문장 그냥 깔끔하게 도치고 나가리고 그냥 그때가 다 필요 없어. 알았어. 자, 그럼 자 이번에 내려가도 괜찮아? 자기 다 적었나? 자, 열심히 적고 적자생존 정글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자, 우리 이 품이나 우리 if는요, 여러분 얘는요 무조건 어디 자리만 들어가냐? 나 규범 문법으로 말할게. 규범 문법, 학교 시험 문법에서는 목적어에만 들어가요. 목적어에만. 알았어? 목적어에만 들어가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밑에가 whether이었죠? 얘는요, if는요, if절은요, if절은 예를 들어서 전치사 뒤에 if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얘는 x라고. 알았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if 뒤에 or not은 if 다음에 바로 뒤에 or not 요 땅으로 얘 못 써. 요 땅으로 못 써. 하지만 if는요 맨 뒤에다가 or not 요렇게 쓰는 거 얘는 가능해. 하지만 바로 뒤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특징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에?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일부러 지금 빙결로 이렇게 쓴 거야. 자, 빙결로 if 다음에 도구정사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지고 놀아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일단은 if랑 whether이 왜 나왔냐, if랑 whether이 왜 나왔냐면요 얘네들 지금 두 문장에 연결하고 싶은 거야. I wonder, 나는 궁금한 거랑 Does she like Jack? 이라는 지금 의문문을 연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의문문을 같이 연결하고 싶은 거야. 자, 이 두 개를 연결하는데 나 궁금한데 얘가 잭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쓴 거야? If나 whether를 쓴 거고요. 이거 이런 문제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얘는 지금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에 우리 뒤에 뭐 써? 동사? 원형쓰죠? 원형쓰죠? 얘 바꿨을 때 if, whether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 썼어? 하지만 여기서는 얘랑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수일치 주어랑 수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ike 다음에 es까지 쓰는 거. 개념 알고 있는데 수일치 때문에 틀리는 게 굉장히 많이 봤고요. 고등학교에서도 수일치 때문에 틀려서 오늘 되게 많이 봤어요. 5점 날아가요. 알았어? 또 스위치 주시면 이렇게 바꿨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완수불명으로 봐줄게. 얘 전체 지금 목적어절이죠. 맞지? if나 whether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까지 잘라봐. I wonder, 난 궁금해. 맞지? 불완전해. 불완전해. 문장 누구랑 짝꿍? 명사랑 짝꿍. 명사절 if whether이라고. 알았어. 됐니? 자, 그리고 또 밑에 설명 참고, 접선에서는요, 뒤에 확실함의 영역이라고 해서, 보통 확실함의 영역이야. 지어도 괜찮죠? 하이, 아직 벌써 갔어? 아, 이거 잡고 있어? 오케이. 완수를 잡고 있어, 봐. 자, 확실함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뒤에 완전한 문장 가고, 명사절 역할한다고 했어.
해석은 뭐뭐 하든 목적어 단위나 쓰면 생략이 가능해요. 됨만 생략이 가능해. 자, 근데 if나 whether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알았어. 자, 그래서 she said that. 그 여자가 얘기했어요. That she would come to the party. 자, 얘가 여기 파티에 온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했어. 자, 대띠에 보니까 진짜 말했어요. 얘가 여기 온다면 확실해 영역이라고 됐으면 알았니? whether, if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다 따주는 거야 지금. 넘겨도 괜찮아? 넘길게요. 자, 그래서 뒤에 한번 보자. 자, whether, if가 넘어갔는데, 자, I wonder whether she has a brother. 얘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지금 다 보니까 어디 들어 있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전부 다 if로 바꿔도 상관없다고요. 알았어. 됐니? 나 조금 더 확대해 줄게. 전부 다.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생략이, 아, 생략이. 얘네들은요, 전부 다 if나 whether로 전부 다 바꿨을 수 있다고. 알았어. 됐어. 자, 그래서, 근데 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방금 설명한 거야. 내려갈게. 설명한 거야. 자, if와 whether의 차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if는 whether가 if는 모든 명사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주어 보어 자리는 if 잘 안 쓴다고 했어요. whether 쓴다고 했습니다. whether you are rich or not. 네가 부자이든 아니든 원래 or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생략해서 보통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doesn't matter. 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봐봐. 이 자리에, 주어 자리에 if 쓰면 된다, 된다? 안 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whether 경우 바로 뒤에 or 다시 나오긴 하지만 if or 다시 못 쓴다. 이게 무슨 소리냐? I have no idea whether or not. 같이 짝꿍으로 바로 쓸 수 있다고요. They trust me. 그들을 나를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대. 쓸 수 있는데. 자, if는 여러분 얘네들 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됐어? 언님. 자, 그 다음. 자, whether는 투부정사 구와 함께 쓸 수 있는데, if는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I'm just considering. 나 공부다. 지금, 고려 중이에요. 뭐 하는 거? whether to buy or not. 살지 말지를. 이때는 다시 한번 if 쓰면 돼, 안 돼? 안 돼. 끝. 됐어. if, whether 되게 쉽습니다. 자, 내려볼게. 그래서 밑에 좀 깔끔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을 다 설명했어요. 설명했어. 자, 밑에 볼게. whether 사용. whether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부사절인데, 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whether는 명사절로 쓰일 때, 인지 아닌지를 해석되라, 부사절로 쓸 때는 이든 아니든 다음에 양보의 영역을 가집니다. 이때는 당연히 여러분 if가 조건의 뜻을 쓰면 여러분 얘가 if가 부사절로 쓰면 얘는 무슨 뜻일까?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에요. 부사절이죠, if가. 자, 그래서 볼게요. whether you like it or not. 네가 그걸 좋아하든 아니든 쉼표 나와있네? 찐따예요. I'm going to buy it. 나 그거 살 거야 라고 나와있어. 맞죠?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주절에 붙어있는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조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누구나 자꾸 수식어는 자꾸. 그래서 얘가 이든 아니든 간에라는 부사절이에요. 너가 그것을 좋아하든 아닌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썼을 때는 당연히 부사절일 때는 여러분 입으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 if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야? 만약 뭐뭐라면 뜻이지. 알았어. 가나 이해됐어. 이거 솔직히 암기예요. 이거 암기야.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여기까지 시간 30초 줍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쭉 정독해보세요. 준비 시작. 정독해봐. 정독.
자,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읽으신 분들은요 페이지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지금 제가 오늘 준 책 있죠? 35페이지 해서 홀수 번호만 풀어보세요. 35페이지에 홀수 번호 문제 지금 풀어서 풀면 돼. 아, 하나만 같이 한번 볼게. 여러분들 얘가 뭔지 한번 볼게. 자, 우리 if가 남아 있는 건데 이거 한 문제만 같이 보자 얘들아. 자,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게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냐? A 한번 체크하고 혹은 B를 한번 A를 1과 같으면 A라고 체크하고 2와 같으면 B라고 나와 있어. 그럼 A, B를 여러분 얘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겠죠. 맞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자, we wonder. 우리는 궁금했어요. If the rumor is true or not. 나와 있어. 자, if 나와 있고, or not 지금 나와 있죠. 맞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if 앞에 보니까, if를 제외하고 보면은, 우리는 궁금해해요. 라는 문장이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문장에서 누구랑 찾고? 명사. 그래서 명사니까 목적은 아니겠죠. 아, 그래서 얘는 if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뭐뭐 인지 아닌지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볼게요. Let's see a movie.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네.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앞에 누가 생략된 거야? you가 생략되는 명령문입니다. 자, Let's see a movie if you live you are free. 너가 자의 뭐지? 시간이 한가하면 ADM이 나와 있네요. 얘는 어떻게 풀었어? 완전한 문제 누구랑 작품? 수식어랑 작품. 수식어랑 작품이면 if는 여기서 얘는 인지 아닌지예요. 안 그러면은 다른 뜻이에요. 네, 만약 뭐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 얘는 지금 부사절이구나. 위에 있는 녀석은 명사절이구나. 이 두 가지를 지금 너희들 잘 구분할 수 있니?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자, 다시 한번 시간 줄게요. 풀어보세요. 시작. 다 푸는 사람들 쭉쭉 풀어도 돼요. 보는 숙제야. 쉬운 거예요. 자, 한 명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You will know it if you take the class.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 정답. 자, 우리 누가 해볼까? 자, 이거는 우리 한번 현서가 해볼게. 현서야, A야 B야? 그렇죠. B죠. 잘했습니다. 아까 전에 A가 명사절이었고, B가 부사절이었어. 그렇죠. 지금 너 이 클래스를 들으면요, 너 이거 알 거야 라고 나와 있고요. 문제 풀 때도 여러분 앞에 문장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니까 누구랑 짝꿍? 수식어랑 짝꿍. 따라서 A, D, M. 됐어. 자, 3번 해볼게요. He couldn't tell if the route was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됐어. 자, 이거는요, 우리 누가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수연이가 해볼게. 수연아. 3번 정도 뭐니? A. 그렇죠, A죠. 자, he couldn't tell. 계속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앞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하네요. 누구랑 짝꿍? 형생 짝꿍. 알았죠? 자, 그 루트가요, 옳은 방향인지 아닌지 얘는 얘기할 수가 없어 라고 나와있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5번 해볼게요. 자, 우리 5번은요, 자, 우리 잠깐만, 우리 5번은 가나? 가나 한번 해볼까?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네. 야, 가자마. 자, go and see if the doctor is, the door is locked. 자, go and see, 가서 보래요. 그 뭐지? 어? 잠깐만. 5번. 어, A. 그렇죠. 지금 앞에 동사 하나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명사가 짝꿍이죠. 됐어.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7번. 우리 7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영민이가 해볼게. 그렇죠. 에? 잠깐만. 이라고? 이야? 해석을 해. 안 그러면 해석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You can go now. 너 지금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맞죠? 갈 수 있어요. 네가 원한다면 ADM도 맞고요.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 아니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얘 몇 형식이야? 1형식. 1형식.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알았죠? 조심해. 좀 자신이 없다 혹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알았죠? 여기 연결 괜찮니? 넘길게. 자, 그러면 우리 또 어디 갔냐면 파트 4로 가볼게. 자, 파트 4에서 if랑 지금 whether 얘네들 나와 있는 것들 문제 풀어보는데 false 번호 풀어보고요.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what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요, what은요, 얘는요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아, what은 불완전한 명사절이구나 생각하고 좀 미셔야 돼. 자, 시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쭉쭉쭉 풀어봐. 혹시나 해서 if랑 whether이나 얘네들은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자, 한 명씩 물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다경이가 한번 해볼게. 그렇죠, 이쁘죠? 나는 물어볼 거예요. 자, 그 여자가 날 도울지 안 도울지요. 오케이?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프 뒤에는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있죠? 됐죠? 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이번에는요. 자, 수연이, 수연아? 그렇죠. 왜 레더리야? 뒤에 투명. 그렇죠. 뒤에 투명한 거 나왔으니까. 그리고 얘들아, 내가 요쪽 저기 따로 떼서 줬죠. 맞지? 모르겠으면 그거 옆에 펼쳐놓고 하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떼어준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우리 요번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정원이가 해볼게. 웨들. 왜 웨들이야? 이프가. 그렇지. 해석을 해봐, 너. Whether he will come to the party. 얘가 파티 올지 아닐지는요. 얘가 주어자리에 들어있죠? is not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주어자리에는 이프가 오면 되는데? 안 된다. 됐니? 자, 7번도 한번 볼게. 자, 7번. I can tell.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I can tell the restaurant open yet.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이거는요. 자, 우리 현서 공부하셨네. 현서 정답머니. 그렇죠. 왜냐면이죠. 말할 수 없대요.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할 거 말들. 됐어? 자, 겁나 쉽죠? 자, 그 다음에 9번까지만 한번 넘길게요. 자, 우리 9번은요. 자, 우리 9번은 강아지가 해볼게. 그렇지! 왜 웨더리야 하냐? 그렇지! 두 분 있으면은 우리 항상 웨더리라 적응해라 했어. 됐어? 자, 나머지 여러분 숙제로 갈게요. 숙제로 갈 거고. 자, 그러면 어디 펴주냐? 아까 전에 요점 정리했던 거. 이제 여기가 찜퉁이야. 제가 보기에 이거 우선 못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여기가 찜퉁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녀석이 두 번째, 좀, 이 교과서가 좀 참 재밌는 게요. 하나는 가벼운 문법이 있고요. 하나는 무거운 문법이 있어요. 얘는 무거운 문법이야. 아까 전에 if, whether은 솔직히 암기만 하시면 그냥 풀 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얘는 조금 무거운 문법인데, 어떻게 하냐. 자, 볼게. 일단은, 이, have pp라는 과거 완료를 알기 전에, 현재 완료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마 오늘 현재 완료 설명하다가 오늘 지금 시간을 보니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요. 얘가 도대체 뭐냐? 형태는 have 플러스 pp로 쓰는 녀석이에요. have 플러스 pp로 쓰는 녀석이고 have는 여러분들 준 조동사라 생각하면 돼. 이 조동사예요. 아니 왜요? 왜요? 자, 얘가 왜 조동사냐? 조동사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들 얘는요 완전한 조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조동사 짝퉁이에요. 짝퉁이라 생각하면 돼. 조동사 역할, 왜 조동사 역할 하냐? 부정문과 의문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조동사가 아니냐? 준동동사냐? 스위치를 해야 돼요. 알았니? 자, 그 다음 현재는 부정은 부정어는 have not pp를 쓰면 되고요. 알았어? have not pp를 쓰면 되고 줄임말은 have 혹은 hasn't가 있어요. 여러분 조동사 특징 can't, couldn't, won't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줄을 쓰죠. 그래서 조동사예요.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어순, 의문문에 어순이 들어가면요 얘 조동사 했죠? 조동사, 주어, 동사 순으로 지금 바꿨었죠. 됐니? 됐어?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에 대한 긍정은 yes, 주어, 동사 혹은 부정은 no, 주어, 아, 그지? haven't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돼. 됐냐? 자, 대기시험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have you been to China? 너 중국 가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yes, I have 혹은 no, I have 적다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되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현지 완료는 우리나라 말이 있을까요? 없어서 맞아요. 없습니다. 없어서 개빡치고 미칠 것 같고 짜증나는 녀석이에요. 자, 볼게. 현지 완료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얘가 왜 쓰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쓰는 게 현지 완료예요. 알았어? 과거에 있었던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인데요. 자, 우리말로 바로 제트키가 문법을 우리말과 비교하는 게 특기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말로 비교해서 무슨 느낌인지 알려줄게. 자, 너 배고프니? 이거 한국어야 얘들아? 너 배고프니라 물어봤어. 그래서 배 안 고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맞아 틀려? 맞죠? 너 배고프니라 물어봤어? 그래서 소연이가 저 햄버거 먹었어요. 얘들아 한국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야 너 배고프지 않아? 저 햄버거 먹는데요. 맞아 틀려? 맞죠? 우리나라 맞아요. 우리나라는 과거가요. 그래서 지금 배 안 고파요 라는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알았죠? 우리나라는 이해돼? 자 근데요 영어로 볼게. 이니 잉글리시 그대로 영어로 볼게. Are you hungry? 너 헝그리냐 라고 물어봤어. 오케이? 그래서 A가 얘기해요. I'm not hungry. 나 헝그리가 아니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영민아 이거 맞아 틀려? 그건 좀 맞죠? 근데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질문에 대한 대는 되는데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I L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미국인 입장을 얘기해줄게요. 아니, 이 새끼야, 물어볼 때 현재를 불렀는데 왜 과거로 대답을 해? 라고 걔네들 생각을 해요. 자, 미래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혹시 뭔 말인지 이해됐어? 되신 분도 있고 솔직히 잘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영민아,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아, 내가 더 정확하게 이해시켜줄게. 이 느낌이 뭐냐? 미친 짓 한번 할게요. 너 배고프니? 물어보면 얘 뭐라 되는 거야? 나 햄버거 먹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아. 이 느낌이야. 먹고 사기입니다, 씨. 여러분, 얘는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의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틀린 거고, 그래서 얘네가 필요한 게, 과거에 했던 동작이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거.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해법들이 그래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과거 동사가요, 얘의 뜻이랑 얘의 뜻을 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얘를 보고서 그래서 배 안 고파요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얘는 뭐야? 나 제가 햄버거를 과거에 먹은 게 지금 현재에 영향을 끼쳐. 이게 바로 현재 말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우리가 중등부라서 솔직히 어쩔 수 없게 여러분 뒤에 좀 이상한 표가 있어요. 경계 쓰려고 하면 이거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는데 난 자꾸 궁금했어. 외국인들이 만났을 때 얘가 헬비비 이러면은 우리 맨날 경계 쓰려고 하려고 하잖아. 맞죠? 외국인들이 헬비비 이러면은 이 새끼가 경험이지 계속 이제 경험이지 완료지 이렇게 다뤘을까? 여러분 관통하는 의미가 뭐냐면 저거나 관통하는 의미는 몸한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거 알려드린 이유가 영어를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중에 회화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얘로 알고 있으시면요 회화할 때 개편해요. 그거 배고프냐? 저 햄버거 먹은 상태인데요? 말 되거든요. 알았어. 자 그런데 자 슬픈 점 우리는 시험 문법인데요. 그렇죠. 예,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예, 외우시는 게, 용법, 이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나눠지는 거, 해피파 나눠지는 거 외워야 돼. 시험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알았어. 자, 그래서, 다음 시간 숙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숙제는 이거, 숙제 알려줘. 그러니까 4페이지까지. 아직 다 안 나왔긴 했지만 요약 정리하고 여기는 숙제 외우는 거 맞아요? 요약 정리 4페이지까지가 숙제야. 알았냐? 자, 4페이지가 숙제인데 얘 외울 때 다음 시간 대비 어떻게 될 거냐? 얘 뜻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얘랑 어울려 쓰는 함께 쓰는 부사으로 올 거예요. 알았니? 이거는 외우셔야 돼.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다 마무리는 못해드리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음 시간 여러분 요점 정리 4페이지까지 해요. 됐어? 자, 그럼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저거, 영민아, 나 저거 좀 부탁드릴게요. 영민아, 저거 좀 부탁드릴게요. 꺼주세요.